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47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말로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 이탈리아 남부의 투리오에 있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인생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말로 역사를 써내려간 릭세스의 아들 헤로도토스가 묻혀 있다. 그는 도리아인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누명을 쓰고 이곳 투리오이로 왔다. 그는 평생을 이곳에서 안락하게 보냈고 투리오이는 그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에 있는 할리카르나소스의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독서를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사시에 나오는 유명한 부분은 거의 다 외워서 암송할 정도였는데 당시 할리카르나소스는 폭정을 일삼고 시민을 억압하는 참주가 통치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숙부와 함께 그 참주를 쫓아내고자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해 숙부는 살해되고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참주가 물러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다시 추방되었는데 그 후로 헤로도토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추방당한 헤로도토스는 사모스 섬에서 한동안 머무르다가 전 세계를 여행했는데 10년 동안 흑해, 연안, 이집트, 스키타일, 유프라테스강, 페르시아와 트라키아 등지를 다녔습니다. 그는 많은 유적지에 가보고 사회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많은 일화들을 모아서 기록했는데 10년에 걸친 이 여행은 그가 역사를 집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47년에 헤로도토스는 아테네로 왔는데 당시는 아테네가 가장 번영했을 때였고 그리스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그는 이곳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아테네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집정관 페리클레스, 극작가 소포클레스 등 유명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아테네의 각종 집회와 정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점점 페르시아 전쟁에 관심을 느꼈는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페르시아 대군을 대체 어떻게 무찔렀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는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필레 전투 등이 벌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당시 전투에 참여했거나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써서 후세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모으기 위해 그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여행하고 실제 전투가 벌어진 곳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44년에 아테네는 이탈리아 남부의 투리오이라는 식민 도시 국가를 세웠는데 헤로도토스는 그곳으로 이주해서 투리오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비록 완성하지 못하고 기원전 425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부르의 명작 역사는 세상에 남았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역사는 헤로도토스 전쟁사, 페르시아 전쟁사로도 불립니다. 당시에는 한 권이었지만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학자가 아홉 권으로 나누고 각 권의 뮤즈 아홉 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1권에서 5권의 27절까지가 전반부이고 5권 28절부터 9권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헤로도토스가 여행하며 보고 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시작해 페르시아 전쟁의 발발에 대해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작가가 이집트 등 동방의 나라들에서 들은 신화, 전설 같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반면 후반부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헤쳤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런 차이점은 이 책이 짧은 기간에 가볍게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내용에는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것이 남쪽 멀리 눈이 녹아서라는 증언이 있는데 헤로도토스는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에 눈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만난 페니키아 뱃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돌아 항해하면서
서쪽으로 항해할 때 태양이 오른쪽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믿지 않은 증언들도 전달하면서 당시 지리학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학자는 역사가 10여 년에 걸쳐서 쓰인 것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전반부를 쓰고 아테네에 와서 페르시아 전쟁에 관심을 느낀 후 후반부를 썼다고 여깁니다. 후반부를 다 쓴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예전에 쓴 작품인 전반부를 좀 더 잘 정리하고 그 중에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편집한 후 시작하는 글과 매는 글을 더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그리스 지역의 지리 민족 분포, 경제 정치, 풍습 관습 종교 유적 등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또 아주 풍부하고 화려한 어휘를 사용해서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데 특히 페르시아 전쟁을 쓴 후반부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읽기에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 솜씨가 뛰어났던 헤로도토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 정치가 학자, 병사 등의 모습을 직접 그려넣었는데 모두 인물의 지위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화 노래가 아닌 서술을 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는데 세계 문학의 보물인 역사를 써낸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태생 헤로도토스는 인류의 업적이 후세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리스인 및 그 밖의 민족들의 훌륭한 발자취가 길이 남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자신의 탐구 기록을 펴낸다. 특히 여기서 무슨 이유로 이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 깨닫게 될 것이다. 48번째 이야기, 의란 정의로운 자, 아리스티데스로 이어집니다.